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Specific and General Connections, 어떤 영적인 상호 연결에 있어서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11, Section 5이고요. There are two types of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souls that are equal specific and general. 이번 시간에 이상루리아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상루리아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경우와 보편적인 경우의 어떤 두 가지 타입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체적이고 특수적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연결이라는 것이죠. First, he will explain specific interconnectedness. Then general. 그래서 먼저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We will call them vertical and horizontal, respectively.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다른 용어로 치환하면 수직적인 경우와 수평적인 경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볼드체로 되어 있는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Now we'll explain the connections of a person's soul in all the worlds. And this is according to what the sages said about the verse. Where were you when I founded the earth? 자,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앞선 현자들이 욥기서 38장 4절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바와 같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목소리로 표현하겠죠. 내가 땅의 기초를 세웠을 때에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This verse was first expounded in chapter 3 verses 2. 이 본문은 이전 샤라 길굴림 3장 2절에서 먼저 언급되었었습니다. Its relationship to the material that is being described here will be explained later on. 그리고 이 본문과 이번 주제였던 관계, 이번 본문과 its relationship to the material that is being described here. 그래서 그 chapter 3장 2절에 나온 내용과 이번 chapter 11 section 5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Meanwhile, the Ari is continuing from where he left off in the last section. 일단은 이상루리아가 바로 직전 섹션에서 언급한 주제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제쳐두고 이상루리아는 이제 이전 섹션의 어떤 줄기를 일단 먼저 설명해 나간다는 것이죠. There is a soul that is a spark from one of the sparks of the left heel. Which is one minor root of the 70 minor roots in the major root that is the left shoulder of the parchuf of Adam Harishon from Nukfal Vasya. 자, 이전 섹션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살펴보시면 아시아계의 누크바로부터 비롯된 최초의 아담을 하나의 파루츠프라고 봤을 때 그 파루츠프의 왼쪽 어깨를 그 최초 아담의 큰 뿌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죠. 직전에서요. 그리고 그 큰 뿌리를 우리는 가인이라고 의인화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에게는 70개의 작은 뿌리들이 있는데 그 작은 뿌리들 가운데 한 뿌리를 우리는 인간의 신체 용어를 빌려서 가인의 왼쪽 다리의 발목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발목에서 비롯된 하나의 불꽃,
즉 하나의 영혼에 하나의 영혼을 예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To fully understand the following, one should understand the previous chapters. 그래서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전 챕터들을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This long list of details pinpointing a site somewhere in the superior worlds of the ethereal realms are often called by modern Kabbalist addresses. 자, 본문에 나오는 굉장히 길고 긴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현대 카발라 학자들에 의해서 주소들이라고 종종 불려지는데요. 이 주소들을 통해서 카발라 학자들은 영적인 세계, 즉 어떻게 보면 비가시적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쉽게 관찰되지 않는 상위의 세계의 어딘가를 찍는 데 있어서 핀포인팅, 가리키는 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The long addresses of pages or sites on the internet, which may be more familiar to the modern reader, may be compared to them.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히려 과거 고대인들보다 현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오늘날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갈 때 www.몇몇몇 하듯이 긴 주소를 쉽게 이제 습관이 되면 쉽게 암기하고는 주소를 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검색 대신에 주소창에다가 인터넷 주소를 적어서 들어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표현, 즉 주소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The person's soul that is from the place in the Kvavasya will also be connected to the same place in the parts of Azerampinavasya and in Imavasya and so on until the highest height which is the heel of the left leg, one of the minor roots of the 70 minor roots of the major root, that is the left shoulder of Arigampinavatsluta.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예시로 핀포인팅한 그 영혼은 본래 아시아 세계의 누쿠바에 속한 인간의 영혼입니다. 여기서 누쿠바라는 성질을 잘 눈여겨보시면요. 그런데 이 영혼은 비록 아시아계의 누쿠바에 속한 영혼이지만 also 또한 be connected to the same place in the parts of Azerampinavasya. 아시아계의 제이람핀의 누쿠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계의 이마와도 연결되어 있고 아시아계의 아바와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위의 세계의 파르츠푸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아시아계를 넘어 아찔루트계의 아리간피 내 세계에 있는 왼쪽 어깨의 큰 뿌리 가운데 하나의 70개의 작은 뿌리들 가운데 한 작은 뿌리의 혹은 다른 표현으로 왼쪽 다리 그 발목에 해당되는 높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시아계의 누쿠바에 속한 영혼은 그 누쿠바라는 성질이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영적인 세계의 파르츠프와도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아마 예전에 1장인가 2장 그런 데서 초반에 설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장 낮은 파르츠프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위의 세계의 파르츠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is address and the address first given above in the previous paragraph is as follows. The first address was a specific place, a spark of the left heel of the left shoulder, in Nukvavasya. And the highest height, the address is the same specific place, but in Ariampina Vesalut.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주소와 뒤에 등장하는 주소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제 의역을 하면요. 첫 번째 등장한 주소의 경우에는 아시아 세계의 누쿠바에 해당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왼쪽 어깨의 왼쪽 다리 발목에 속한 하나의 불꽃이라고 표현했었죠. 반면에 뒤에 나오는 주소, 즉 가장 높고 높은 곳의 주소는 마찬가지로 특별하고 구체적인 주소이긴 하지만 그 장소는 전혀 다른 아찔루트계의 아리간핀에 속한 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시아계의 누쿠바고 하나는 아찔루트계의 아리간핀이라는 것이죠. High state is a term denoting the highest place beyond which we do not specify any more details.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높고 높은 곳이라는 이 용어는 다름 아닌 그 위로는 더 이상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더 깊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너머는 우리가 이제 인지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높고 높은 곳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Kavanaugh, it usually refers to the highest place in Adam Katmo. Here, however, it refers to Ariampina Vesalut. 그래서 이제 같은 유대교 카발라라도 그걸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가장 높은 파르추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뭐 아시아, 예츠라, 부리아, 아찔루트 그리고 그 위에 아담 카드몬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보통 그 카발라 센터 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리간핀을 아담 카드몬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유대교 카발라에도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는 10개의 세피롯이라는 표현에 익숙하긴 하지만 더 과거에는 세피롯이라는 표현 대신에 드바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어떤 곳에서 이제 아담 카드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담 카드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파르추프로 표현할 경우에 아담 카드몬의 아바베이마 혹은 싹 싹은 이제 비나의 파르추프적 성질을 이제 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 아바베이마가 아니군요. 그러면 싹이니까 앞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마의 성질과 비나의 성질.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의 모악, 모힌에 해당되는 이제 뭐 아부와 싹 혹은 아담 카드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본문에서는 어쨌든 가장 높은 곳을 아찔루트계의 아리간핀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카발라 센터적 차원으로 한다면 가장 높은 곳은 아담 카드몬 세계의 아부사그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 밑에 세계인 아츠루트계의 아리간핀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장 높고 높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가장 높은 곳까지 다다른다. 그곳에 있는 누쿠바의 성질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ll these sections are called one soul. 이와 같이 모든 각 파르추프들을 하나의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직역을 하면 모든 이러한 어떤 부분 부분들은 다 하나의 영혼이라고 불려집니다. This specific aspect, the left heel of the left shoulder, in each part of in each world makes one soul. 이러한 의미에서 이게 앞에서 specific 어떤 구체적이고 특수한 영혼의 연결은 수직적이라고 표현했었죠. vertical.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되겠네요. 그 이유는 바로 아시아계의 누쿠바에서부터 아찔루트계의 아리간핀까지 그 안에 어떤 누쿠바의 성질들이 다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관통한다고 수직적으로 관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영혼을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을 보시면 각각의 파르주프의 왼쪽 어깨, 왼쪽 다리, 발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하나로 관통해서 이어짐으로써 그 각각의 파르주프들이 결국 각각의 세계의 각각의 파르주프들이 결국 하나의 영혼을 이룹니다. The specifics for the world of absolute are as follows. 그래서 만약 아찔루트 세계에 그러니까 지금 각 세계의 각 파르츠프들이 하나로 엮여져서 하나의 영혼을 이룬다. 수직적으로 하나의 영혼을 이룬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밑에 아마 이렇게 표로 긴 표가 예상되는데 긴 표로서 지금 먼저 아찔루트 세계의 이러한 구체적인 각각의 영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음 도표로서 자세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가장 위에를 보시면 이제 가장 오른쪽은 영혼. 그래서 이 용어들은 다 영혼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표현 방법이죠. 카발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은데 뭐 세피롯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파르추프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영혼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혼의 용어는 크게 다섯 가지죠.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부터 예히다, 가야, 네샤마, 루아흐, 네페쉬 이렇게 다섯 개의 영혼에 관련된 용어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파르추프 용어를 사용해서 뭐 아리간핀 아바, 이마, 제란핀, 누쿠파 이렇게 다섯 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스위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뿌리와 불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 뿌리와 작은 뿌리 쉽게 생각하면 아담과 가인을 표현하듯이 인간의 어떤 신체 부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의 큰 어떤 범위 가운데서 이제 파르츠프를 또 specific parts와 general parts로 했을 때 addressing 어떻게 보면 이제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한번 예시로 이제 맨 위를 읽어보면요, left heel of the left shoulder of 아리간핀 of 아리간핀 예히다 of 예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아틀루트 세계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틀루트 세계에 존재하는 예히다의 예히다 혹은 다른 말로 아리간핀에 속한 왼쪽 어깨의 왼쪽 다리 발목이 바로 이 영혼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아틀루트 세계의 예히다의 하야 다른 말로 아리간핀의 아바의 왼쪽 어깨, 왼쪽 다리, 발목.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페시픽한 영혼이 이제 표현된다는 것이죠. 주소 이렇게 하나하나 주소로써요. 뭐 어떻게 보면 뭐 401호, 402호, 403호, 404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소가 붙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면 예히다.
아질루트 세계의 예희다 영혼이 있고요. 카야가 또 다섯 개가 있죠. 그리고 네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루아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페시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누쿠바로 시작해서 제이람핀, 이마, 아바, 아리간핀 이렇게 등장하겠고요. 그래서 이 서울과 파르투프 끼리는 이렇게 상호 이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너럴 아리간핀도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 각각의 제너럴 파르투프 안에는 스페시픽하게 아리간핀, 아바, 이마, 제람핀, 누쿠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바 파르투프 안에도 아리간핀부터 누쿠바까지 있고 이마 안에도 아리간핀부터 누쿠바까지 있고 제람핀도 아리간핀부터 누쿠바까지 있고 누쿠바 안에도 아리간핀부터 누쿠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시로든 앞에서 예시로든 그 하나의 작은 스페시픽한 영혼이 바로 왼쪽 어깨, 왼쪽 다리, 발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떤 제너럴 안에, 스페시픽 안에 마지막 영혼을 표현할 때도 이제 핀포인팅 하듯이 왼쪽 어깨의 왼쪽 다리, 발목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에는 다 같죠. 작은 단위는 같지만 큰 단위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주소로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요. 어떻게 보면 뭐 여기는 서울시 어디 뭐 서울시 어디 구뭐 401호인데 여기는 경기도에 여기는 서울시 하지만 다른 동 안에 있는 401호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경기도에 각각 다른 동에 401호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또뭐 전라도가 될수 있고 경상도가 될수 있고 제주도도 될수 있고 뭐 강원도도 될수 있고 큰 덩어리는 다 다른데 마지막 401호만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영적인 세계는 그 401호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영혼을 또 이룬다는 거죠. 큰 거시적 관점에서의 어떤 큰 하나의 또 영혼을 구성한다.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This is for the world of Azlut. 이 도표는 아질루트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It is exactly the same for the levels of Nefesh Ruach and Neshama from the lower three worlds of Briah, Yetzirah, and Asiyah. 그래서 이 아질루트 세계도 이러하듯이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세계, 즉 브리하게, 예츠라게, 아스야게 영혼적으로 표현하면 네시아마, 루아흐, 네페시의 단계도 다 이런 식으로 스페시픽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영혼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한 영혼을 또 이룹니다. If one would extract, so to speak, all the specific aspects and put them together to form one soul, then they would constitute one part of.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약 여러분께서 일종의 특별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서울시의 어떤 동들의, 그러니까 큰 주소는 다 다르지만 뭐 서울시에 있는 어느 동에 401호든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아니면 뭐 제주도에 뭐 뭐뭐 동에 401호 다 다른 주소지만 마지막에 있는 401호들을 다 모으면 하나의 영혼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의 영혼이 된다는 건 결국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파르투프를 형성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The aspects from the world of Asiya would be the lowest part of the parts, for example, the legs. 그리고 그 영혼 혹은 그 파르투프는 이 마지막 주소, 401호라는 그 마지막 주소에 비추어봤을 때 결국 왼쪽 다리 발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큰 덩어리에 파르투프로 봤을 때는 그큰 덩어리라는 파르투프의 개성은
다리의 성질을 갖게 되겠죠.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어떤 상징성과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다리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아담 카드본의 세계에서 이제 아브 세계에서 사그 세계가 됐을 때 결국 이 세계는 분리된 세계로서 사그 세계의 개성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큰 의미에서 이 left heel이라는 왼쪽 다리 발목의 어떤 성질을 갖는 것들은 결국 하나로 모였을 때 그 전체 큰 덩어리 혹은 하나의 파라출프는 다리의 성질을 갖게 되겠죠. The aspects of Yetzirah would constitute a higher place in the part, and so on. 그런데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left heel끼리도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도 그것들도 또 세분화해 보면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마치 우리 몸으로 따지면 하나의 파라출프로 인간이라고 치면 얘네가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머리, 뭐 목, 뭐 가슴, 배, 뭐 발목, 그다음에 발, 종아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는 다섯 개의 세계로 표현한다면 뭐 아담 카드몬, 뭐 아칠루트계 부리아기, 예츠라기, 아스야기로 표현할 수 있고 결국 그 말은 이 가장 밑에 있는 다리에 해당되는 아스야기는 결국 다리의 성질로 표현될 거고 그 위에 있는 예츠라 세계는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파로추프로 표현되겠죠. 뭐 가령 뭐 허벅지로 표현된다거나 더 위에는 뭐 배로 표현된다거나 뭐 가슴으로 표현된다는 거나 근데 그렇게 또 덜 큰 범위로서 또 그것 그 파로추프만의 개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결국 until the yehida of arigam pina batzlut 결국 이 머리에 해당되는 아질루트계의 아리간핀의 예히다 그러니까 아질루트의 가장 높은 파라추프의 아리간핀의 가장 높은 또 파라추프의 예히다까지 이르게 되겠죠. Which would be the top of the crown of the head 가장 높은 건 결국 이제 왕관이라고 불리는 케텔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Altogether, they constitute one part of and one soul.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국 하나의 영혼, 하나의 파르츠프를 구성하게 됩니다. At the same time, each one is the left heel of the left shoulder of the specific part of Adam to which it corresponds. 그렇게 하나의 파르츠프, 하나의 영혼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하나의 파르츠프, 하나의 영혼은 앞에 등장했던 최초 아담의 각 부위들 가운데에 특정한 부위, 특정한 파르츠프에 속한 왼쪽 어깨의 왼쪽 다리 발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 하리숀, 최초 아담으로 표현되는 영혼의 그 큰 어떤 하나의 개체와도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This person ascends and takes his portion from all of them, from the end to the head. 그래서 이 영혼이, 그러니까 아시아계의 누쿠바에 속한 이 영혼이 이제 영적으로 상승하게 돼서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영적으로 다양한 걸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영적으로 상승할 때에 그 영혼은 점점 상승하면서 자신과 비슷하지만 더 높은 세계에 있는 다른 세계들을 이제 경험하며 그 his portion 그와 같은 성질의 어떤 portion 그의 분깃을 얻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 즉 앞에 나왔던 아질루트 세계의 아리간핀의 예히다 얘까지 물론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격을 얻어서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요. 혹은 이제 다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머리의 마지막 끝부분까지, 왕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영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럴 때 이 영혼이 어떤 식으로 얻어가느냐. First, 먼저 He takes his portion, the hill, and so on, of Nukvavasya, which is called the Nefesh of the Nefesh. 이 영혼은 기본적으로 아스야계의 누쿠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는, 시작점은 아스야계의 누쿠바에 속한, 즉 그 다리 발목, 그 왼쪽 다리 발목에 속한 그 자신의 영적 분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페시 오브 네페시죠. Then,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완성되면, 이제 고치고 그 고침이 완성되어지면 He ascends and takes the next portion until he takes his portion in Arigan Pinavasya. 그러면 점점 아질루트계의 누쿠바에서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 영혼이 아시아계의 누쿠바니까요. 아시아계의 누쿠바에서 시작해서 아시아계의 제일한 빈도 얻고, 아시아계의 이마도 얻고, 아시아계의 아바도 얻고, 마침내는 그 아시아 세계의 마지막 최고봉인 이제 아리간핀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의미에서는 아시아계를 전체를 고쳤다. 전체의 분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바라시는 그 분량을 채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그것은 아까는 어떤 그 최초 아담으로 불리는 더 큰 개체의 왼쪽 다리 발목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n all the parts of his nefesh from the world of Asiya are complete. 어쨌든 간에 이 영혼이 이제 아시아계의 누쿠바에서 시작해서 아리간핀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것까지 고치게 되면 그 영혼은 결국 아시아 세계라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고쳐질,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격 안에서, 하나님의 뭐 은혜 안에서 고쳐야 할 그 분량을, 아시아 세계, 자신에게 부여된 아시아 세계에 고쳐야 될 분량을 다 고침으로써 그 영혼은 완성되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다음으로 이제 옛지라계로 올라가겠죠. 그럼 옛지라계의 누쿠바부터 또 얻어가겠죠. His portion obviously is always the heel of the left shoulder, the part of each level in each world. 다시 말하면 그의 영적인 분깃은 비록 아시아계의 누쿠바에서부터 아리간핀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의 본래의 색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본래 주신 미션, 혹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 영혼의 출처가, 고향이 원래 왼쪽 어깨에, 왼쪽 다리 발목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유한 자신의 주소죠. 이 주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 주소에서 시작한 이 영혼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고쳐가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영적인 완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is the same with his ruach, which is from Yetzirah, and so on, until he ascends to take his portion in the hill of Arigan Pinavasut. 그래서 그 고유성은 지킨 채 이제 루아흐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루아흐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건 다시 말해 예찌라 세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예찌라 세계의 누쿠바부터 제이란핀, 이마, 아빠, 아리간핀까지 고쳐나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부리아계도 가고 아찔루트계도 가서 아찔루트계의 아리간핀까지 도달하겠죠. Then his yehida from the world of Atlut is completed and all the parts of his soul are finished. 그래서 마침내 아찔루트계의 아리간핀까지
즉 다시 말해 예히다 of 예히다 혹은 아질루트계의 예히다까지 완성하게 되면 다 고치게 되면 그 영혼은 온전하게 모든 방면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마쳤다는 것이죠. This is the minute detail concerning the connection of a person's soul.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바로 하나의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라는 게 영적인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혼은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아까 표현만 보더라도 예시로 든 그 영혼만 보더라도 가장 큰 단위인 아담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담의 영혼의 왼쪽 어깨의 또 큰 뿌리에 또 70개의 작은 뿌리들 가운데 한 작은 뿌리의 왼쪽 다리의 발목에 해당되는 영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고 굉장히 미천한 한 영혼이 그러니까 미천하다는 게 이제 위치적으로요. 그냥 낮은, lower, 좀 더 낮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결국 뭐 여러 번의 길고를 통해서건 아니면 뭐 은혜를 입어 한 번의 생애에서 가능하건 간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쳐나가면서 나름 자기만의 예히다 오브 예히다 혹은 아질루트계의 아리간핀까지 고치게 되면 비록 그 영혼은 굉장히 작지만 아담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보면 아담의 한 영혼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큰 힘에서는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아담이라는 큰 의미에서의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데 하나의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 큰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유대교 카발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specific into connectedness. 즉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구체적이고 특수한 범위의 상호 연결성입니다. The entire parts of the left heel of the left shoulder consist of that specific place on each level of the vertical hierarchy from the bottom of Asiya to the top of Asiut. 그러니까 그 작디 작은 그 왼쪽 어깨에 왼쪽 발목에 한 파르주 후에 하나의 영혼에 불과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왼쪽 발목이라는 전체 파르주 후를 고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왼쪽 어깨에 고침을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수직적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고침이다. 구체적인 고침이다. 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That is why we have called it vertical.'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직적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수직적으로요. 'The RE has called it here minute detail.' 이것에 대해서 이상루리안은 이것을 minute detail 어떻게 보면 작고 작은 어떤 작은 구체적인 사항 혹은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좀 의역을 하면 미시적 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 are, by the way, three major schools of thought that emanate from the teaching of the Holy Ari. They are the schools of the Baal Shem Tov, the Vilna Gaon, and the Lashash. Rabbi Sar Shalom Mizrahi.
이삭 루리아의 이러한 가르침으로부터 크게 세 개의 학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파들이란 바로 발샘토브 학파와 빌라가온 학파와 라샤쉬 학파인데요. 일단 발샘토브와 빌라가온은 아시케나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는 라샤쉬는 이제 스파라딤이고요. 여기 뒤에 설명 나오네요. 스파라딤이고요. 스파라딤은 하나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시케나짐은 크게 바알샴토브와 빌라가온으로 갈리죠. 바알샴토브는 우리가 하시디즘이라고 잘 알려진 그 사상으로 바알샴토브가 생겨나게 되고 반면에 이 하시디즘 운동에 반대하여 히트나그두드 운동이라고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히트나그드. 하여튼 히트나그드 빌라가온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과거의 어떤 신비적인 전통과 이러한 이상 루리의 가르침은 받되 그것이 일상생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약간 경계하는 약간 그런 움직임이 빌라가온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약간 합리성과 좀 더 사변적인 것에 그리고 하시디즘처럼 어떤 일상에서 그런 영적인 지식을 접목하는 것을 약간 위험성을 제시한 쪽이 빌라가온이라고 한다면 바알샴토브는 하시디즘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약간 일상 가운데서 영적인 어떤 규칙과 법칙을 적용하고 그게 좀 위험성 분명히 있죠. 여러 종교들이 보여주듯이요. 약간 대신에 이제 바알샴토브의 그 하시디즘에 속한 사람들은 좀 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더 액티브합니다. 약간 활동적입니다.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춤추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쾌활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슈케나즘 쪽에는 이제 바알샴토브 쪽과 빌라가온 쪽이 갈리고요. 이제 스파라딤을 보면 The later founded the Sephardic school of meditative prayer called Kavanot. 이 미즈라히 이 동쪽 즉 이제 아랍 쪽 스페인 남쪽과 이제 아랍 쪽에서 이어진 전통은 라샤시를 중심으로 스파라딤 학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스파라딤 학파는 주로 meditative prayer 어떤 명상 적인 기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학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상적인 기도를 히브리어를 카바노트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카바노트라는 건 이제 어떤 지향점이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방향성. It is also called the system of Pertai Pratim 혹은 Pertai Pratim. The Hebrew phrase used here that has been translated as minute detail. 직역을 하면요. 이 Kavanot 어떤 지향성들이라는 방향성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Pertai Pratim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는데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 Pertai Pratim은 사실 어떻게 보면 detail of detail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을 영어로 했을 때 minute detail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detail of details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 뉘앙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specific하게.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면 이것도 meditative prayer, 어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며 어떤 방향성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법칙 같은 걸 주로 연구했던 것 같은데요, 스파라딤은요. 이때 detail of details라는 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냐, 어떤 방향성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 라샤쉬.
이 스파라디 쪽에 카발라 학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However, 하지만 there's another general aspect. 자, 지금까지는 이제 specific, 어떤 구체적이고 특수한, 어떻게 보면 미시적 관점에서의 영혼의 관계성을 살펴봤죠. 하나의 작은 영혼이지만 이 vertical, 이렇게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의 큰 영혼을 이루고 그 큰 영혼이 전체적인 최초 아담으로 표현되는 모든 영혼들의 고침에 일조를 한다, 영향을 끼친다 라고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보편적인 법칙에서의 이러한 영혼의 고침을 살펴볼 텐데요. 영혼의 고침과 상호 연결성을 살펴볼 텐데요. The general aspect concerns the other soul sparks from the specific minor root. 이번에 살펴볼 보편적인 측면에서의 상호 연결성은 하나의 영혼과 같은 작은 뿌리에서 비롯된 다른 영혼들 간의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스페시픽한 특수한 혹은 구체적인 측면은 같은 성질들끼리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영적으로는 그 위계가 있지만 그 세계마다 어떤 빛의 강도가 다르지만 그 성질에 있어서 혹은 기능적 성질에 있어서는 연결되어 있다, 수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보편적인 건 수평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영혼과 그 뿌리가 같은 다른 영혼 간의 어떤 수평적 상호 연결성을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In the case that the Ari has been discussing in this chapter, it is the left heel. 그래서 이 경우에 이상루려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경우를 여기에 접목해 보면 이것은 같은 왼쪽 발목에 해당되는 수평적 영혼들끼리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ll the sparks of the left heel that are situated nearby to each other in a cluster are one of the minor roots of the left shoulder. Thus, all the sparks of the left heel together from one part of or one soul, as the Ari will now explain.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차 이상루리아가 밑에서 이제 쭉 이야기할 텐데, 요약을 하자면 앞에서는 이제 아시아계 누크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평적 같은 작은 뿌리, 앞에 예를 가져오면 왼쪽 발목에 속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각각 어떤 애는, 어떤 영혼은 누쿠바일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은 제이란핀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이마, 아빠, 뭐 아리간핀, 뭐 이렇게 다양하겠죠. 같은 왼쪽 발목에서 내에서도요. 하지만 그것들이 수평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또 하나의 영혼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수직적으로 하나의 영혼을 구성했다면 이번에 수평적으로 하나의 영혼을 구성하는 내용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It has been explained that the soul of a person is only the specific, detailed nefesh. 이미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오직 specific, 구체적이고 특수하게 nefesh라고 불려지는 단 하나의 영혼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It is not the intention of the Ari here to exclude ruach, neshama, and so on. Rather,
He wants to say that one soul consists of exactly the same specific detailed place in all the worlds as has been explained beforehand. 이걸 좀 의역해서 설명을 하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사람을 표현할 때 특별히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혼자만 고향을 떠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롯도 있었지만 혼자만 떠난 게 아니고 식솔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는 이제 어떤 더 넓은 개념의 식구들 가운데에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같은 식솔로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 에노시나 아담이나 뭐 이시나 뭐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페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네페시라는 건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뭐 사람이 죽었을 때는 뭐 네페시가 소멸했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네페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는 표현들 네페시 루아흐 네시아마 하이아모 예히다 이런 여러가지 영혼들 표현 가운데서도 가장 인간과 인간의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관계와 가장 밀접한 영혼이자 사실상 이 땅에서의 인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용어가 바로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영혼은 각각 다 하나의 네페시다 라는 표현은 결코 루아흐는 그렇지 않다, 네시아마는 그렇지 않다, 혹은 사람에겐 루아흐가 없다, 네시아마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페시라는 단위 자체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특수한 영혼의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담이라 첫 번째 아담이라는 카발라적인 의미에서의 영혼들의 어떤 집단, 영혼의 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개체를 아주 세밀하게 마치 원자설처럼 아주 세밀하게 혹은 이제 뭐 파티클처럼 어떻게 막 나눴을 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도록 나눴을 때에 가장 최소 단위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그것이 네페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오직 구체적인 네페시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결코 루아크 네시마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 단위로서의 인간을 이제 영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네페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은 오직 네페시로 표현된다 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Nevertheless, 그러나 in general, all the individual soul sparks constituting the heel of the portion of the major root called Cain, which is the left shoulder of Adam, all together are called one entire major soul. 하지만 비록 한 사람의 영혼은 구체적인 의미에서 네페시에 불과하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즉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각각의 개인의 영혼들 혹은 불꽃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가인이라고 불리는 아담의 큰 뿌리들 가운데 하나의 발목 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예시에서에 나오는 그 영혼, 즉 가인의 왼쪽 다리의 발목에 해당되는 발목에 속했던 그 한 영혼은 미시적 관점에서는 네페시라는 하나의 영혼에 불과하고 수직적으로 뭐 하나의 영혼을 구성할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더 큰 거시적 관점에서는 또한 그 발목으로 이루어진
혹은 발목과 관계된, 혹은 발목으로부터 비롯된 다른 기타 다른 영혼들과 관계를 맺어 하나의 영혼을 또 구성한다는 것이죠. 수평적인 한 영혼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수평적인 영혼들이 또 가인이라는, 아담의 왼쪽 어깨로 불리는 가인으로 표현되는 또 파르투파 수평적 관계로서 어떤 의미에서 entire major soul. 큰 뿌리, 여기서 이제 큰 영혼이죠. 큰 영혼은 큰 뿌리와 큰 뿌리와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 가인으로 불리는 큰 뿌리는 더 나아가서는 그 본체인 첫 번째 아담과 연결되어짐으로써 메이저 소, 더 큰 우주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삼일체론 처럼 꽤 과격한, 과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이 하나의 영혼은 같은 성질을 가진 더 높은 세계와의 연합을 통해서,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의 영혼을 이룬다면, 거시적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이 속한 그 파르추프가 자신보다 더 큰 파르추프와 일부, 파르추프의 일부이긴 하지만 또한 그 파르추프의 연결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의 파르추프로 여겨지고, 그보다 더 큰 파르추프와의 연합 혹은 연결을 통해서 더 큰 파르추프와 하나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에서 표현하는 신과 신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는 표현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유대적 표현으로 혹은 기독교에서도 표현되기도 하는, 성경에서도 표현되죠.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인류라고 표현하죠. 어떤 나중에 그게 뭐 원죄론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최초의 아담과 그 후대인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카발라적 표현으로는 다시 돌려 말해 어떤 수평적 관계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아무리 작은 영혼도 결국 큰 대우주를 이루는 첫 번째 아담으로 불리는 어떤 모든 인간 영혼의 집단체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영혼이라고 불려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세요. As mentioned previously, there are 613 major souls in each of the major roots. And this entire hill is one of the 613 major souls in the root of the left shoulder. It is one major root. 자, 우리가 이전 섹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큰 뿌리들에는 613개의 큰 영혼들이 들어있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목은, 그러니까 발목을 하나로 잡았을 때요, 이 온전한 발목, 즉 영혼들로 구성된 이 발목은 하나의 왼쪽 어깨, 그러니까 아담이겠죠? 아담의 왼쪽 어깨의 뿌리, 큰 뿌리겠죠? 큰 뿌리에 속한 613개의 큰 영혼들 가운데 하나의, That is one major root.
example 13 major souls in each of them. 네, 그래서 해석을 보면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all the sparks in the left heel of the left shoulder are also called one soul. 네, 해석을 보면요. 이것을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아담의 왼쪽 어깨에 왼쪽 다리 발목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그 영혼들이 수평적으로 결국 하나의 영혼이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This is in general. 이것이 바로 보편적 법칙에서의 혹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하나의 영혼입니다. They are called one soul because they are close to each other and together they constitute one part of. 그들이 하나의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 긴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의 파르츠로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경우는 같은 위치, 물론 영적으로 다른 세계의 다른 파르츠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그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죠. 예를 들면 아시아 세계의 왼쪽 발목, 뭐 옛지라 세계의 왼쪽 발목, 뭐 비나 세계, 옛지라 세계, 브리아 세계, 아틀루트 세계, 뭐 아담카드문의 세계든 하여튼 어떤 세계든 간에 발목이라는 공통점에서 서로 연합을 했었죠, 수직적으로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서는 서로 밀접히 특히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같은 성질은 아니더라도 기능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영혼 혹은 하나의 파르츠프라고 불립니다. 즉 어떻게 표현하면 아까는 왼쪽 발목이라는 성질로 연합을 했다면 이번에는 왼쪽 발목과 왼쪽 무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르츠프로 볼 수 있고 왼쪽 발목과 왼쪽 허벅지는 또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돼서 연합을 할 수 있고 그럼 왼쪽 다리 전체가 하나의 파르츠프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이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와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리들끼리 또 하나의 파르츠프가 될 수 있게 그럼 다리들은 긴밀하게 허리 혹은 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그러면 하체가 하나로 파르츠프를 이루게 되겠고 하체는 또 상체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가 또 연합을 해서 하나의 파르츠프를 이루겠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상체, 하체, 또 머리까지 해서 하나의 인격체와 같이 인간의 몸과 같이 최초 아담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집단체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한 영혼. 가장 큰 의미에서의 한 영혼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수평적인 연합이 바로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 상호 연결 혹은 연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the case of a minute detail that was discussed previously, one soul or part of was formed because the specific occupied the exact same position in each of the hierarchical 혹은 뭐 독일식으로 읽으면 hierarchical 아무튼 이 위계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좀 더 주석이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Minute detail, 즉 detail of details의 방식에 따르면 즉 수직적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미시적 관점에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의 영혼, 즉 가장 작은 단위의 네페시죠. 한 영혼은 하나의 파르츠프로서 비록 각 세계와 파르츠프나 영적인 위계는 다르지만 그 기능적인 면에서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연결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아시아 세계의 발목과 예찌라 세계의 발목, 부리아 세계의 발목, 아츠르트 세계의 발목이 발목이라는 정확한 그 똑같은 포지션, 같은 위치 때문에 서로 연합을 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vertical levels of soul, 영혼의 어떤 수직적 연합 혹은 수직적 상호관계였다고 한다면 the relationship here, 요 마지막 후반부에 나온 관계성의 경우에는 on the other hand, 반대로 maybe called horizontal,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It is based on proximity and position within the same part. 이들이 수평적으로 연합하는 상호 연결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수직적인 것은 정확히 똑같은 위치였다면 수평적인 경우에는 그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까로 치면 발목과 발가락 혹은 발목과 관절 이렇게 긴밀하게 근처에 있는 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측면 때문이거나 아니면 같은 파로추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합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The advantage of specifying this will be explained later on.' 이렇게 수직적 혹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합 혹은 상호관계와 그다음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합과 상호관계가 왜 우리에게 이로운지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섹션은 밑에 부제목이 나오듯이 팀워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것이 서로 협력해서 큰 선으로 나아가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다음 섹션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다양한 세계와 다양한 파로추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하는지, 그 연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이고 특별하고 개별적인 연합과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연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연합의 경우에는 다양한 파르츠프와 다양한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똑같은 기능 부위에 속하는 영혼들이 같은 색깔 혹은 같은 성질 때문에 혹은 같은 영적 위치, 특별히 주소, 영적인 주소가 마지막 부분, 예를 들면 401호가 같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하나의 영혼을 이룬다는 것이죠. 반면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상호 연결은 자기 근처에 있어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부와 주변부이기 때문에 연합을 하거나 혹은 그 큰 단위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시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강동구에 살든 강서구에 살든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상관없이 서울 시민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시민이라는 어떤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민이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다른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더 큰 주소에 의해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런 연합 혹은 상호 연결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주소창의 큰 범위 내에서 연결이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큰 범위로 점점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연대감 혹은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최초 아담이라는 모든 영혼의 집단체까지도 가장 작은 영혼이 하나가 된다 혹은 한 영혼을 이룬다 라고 표현될 수 있음을 네, 보여주는 섹션이 이번 Specific and General Connections 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